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면은 데이비드 삭스와 일론 머스크와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데이비드 삭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전의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여 확보한 영토가 지도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자 그 밑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작은 성과에 너무 많은 죽음이 초래되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비드 삭슨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파란 선이 우크라이나의 진격 영토인데 지난 3개월간 그렇게 서방과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지원한 대반격작전의 결과가 지도상에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대반격 작전만 실시하면 메리토폴을 거쳐서 마리우폴이나 크림반도에 당장 진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겠다고 큰소리치던 서방의 주류 언론 미디어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제렌스키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기자와의 인터뷰를 합니다. 반격전의 성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확실히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플러스 측면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반격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나마 전진하면서 점거 지역들을 해방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마일 혹은 100m라도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푸틴에게 평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치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면서 호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렌스키는 UN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코미디언 배우답게 쇼맨식과 청중을 유도하는 화려한 화법의 연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렌스키의 연설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제시해 봅니다. 러시아 침략이 성공하면 다른 유엔 국가들도 함께 다 망하는 것인가?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면 2014년부터 돈바스에서 러시아계 주민 학살과 대러시아 전쟁 준비를 한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무죄인가? 무슨 증거로 대량 학살을 논하는가? 국제형사재판소는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 아닌가? 자파로제 원전은 지금까지 누가 공격을 하고 있었는가? 점령한 러시아군이 자기 점령 지역을 스스로 폭격, 파괴할 수 있는가? 곡물 회랑 봉쇄와 관련하여 왜 러시아는 자기 곡물을 팔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만 이용해야 하는가? 나치들의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 처벌은 당연하다. 강제 이주는 누가 했는가?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이제는 미국 주류 선전 메디어조차 전쟁의 실상을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어서 일부 진실을 밝히는 상태로 와 있습니다. 9월 6일 날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콘스탄티노프 도시의 미사일 포격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의 오폭이었음을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폭으로 말미암아 17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사망했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블링컨의 방문 당일 러시아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전파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쟁 비용에 대한 현실을 한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렌스키의 유엔 참석의 목적은 추가 지원의 호소이며 우크라이나의 과도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향후 미국 경제체제가 셧다운 발생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트럼프가 회견한 영상입니다. 미국 주류 메디어들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정황이다. NBC, ABC, CBS 등 모든 매체에서 전쟁 보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모두 다 훌륭한 전쟁 전략에 대해서 말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전쟁 무기와 포탄을 떨구기 위한 거짓 뉴스임이 판명되었다. 이 영상은 영국과 우크라이나 공조작전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잠수함과 군함의 일부가 파괴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우에 의한 러시아군 전력 일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에 의한 도네츠크 주청사 건물이 폭격되는 영상입니다. 자체 활공 대방공 미사일 회피 능력을 가지고 지상의 여러 기총사격을 피하면서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레니 항구에서 발생한 영상이었습니다. 70km 이상 장거리로 운항하면서 우크라이나 내륙의 비행기지에 러시아 드론이 폭격이 성공하여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파괴되는 영상입니다. 향후 100km까지 장거리 드론 공격이 가능한 란셋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쟁 판도에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크레멘나의 전선에서 야간에 무더기로 투항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적외선 망원경이 부착된 러시아군의 전투병력에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군들은 야간 전투에 속수무책으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축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전투로 죽을 염려도 없고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들이 빨리 풀려나면 다시 전선에 참가할 것이 분명하니 전쟁이 끝난 후에 송환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이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탈환하였다고 선포를 하였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에서 아직 완전 탈환을 하지는 못했다고 정정 발표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가짜뉴스 소동을 벌였던 바흐무트 남쪽 글레쉐이프가에서 줄줄이 항복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포로를 잡아 지뢰 탐지용으로 러시아 포로를 지뢰밭으로 내몰면서 등 뒤에서 사살하는 그런 비인륜적인 만행과는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살벌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 포로들을 한 군데에 몰아넣고 감금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포로들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들은 포로 수용소로 이감되기 전에 신체의 건강검사를 마치고 포로복으로 의복 수령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 병사들로서 통조림 음식과 담배, 물 등을 마시면서 자기네 전투원들이 전쟁 중에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 수많은 우크라이나 동료 병사들이 이번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러시아군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히틀러와 보리스 존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포로신코가 모두 한결같이 나치 문양과 나치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포로신코의 나치 본성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보리스 존슨까지도 이러한 의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후 성전환을 하고 우크라이나군 기자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미국 출신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러시아 언론인들을 무조건 사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비치 울프라는 악명 높은 우크라이나 나치 대대의 대변인이 한 우크라이나 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부대원들이 아르츠모봅스크 전투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이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 네오나치 사상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덴마크에서 구식 레오파르드 탱크를 포함해서 45대의 탱크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로 이전했다는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비들이 구식이라고 불평들을 하고 있으나 전선에서 이러한 구식 탱크나 장갑차가 돌격전의 용도보다는 후방의 포병 무기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러시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서 지뢰 제거기와 한국제 탱크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작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탱크의 성능은 곧 전장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황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솔리다르 전선의 클레쉐프카는 양쪽에서 일진일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점거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이 지역의 철도역을 거점으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클레쉐프카가 함락되었다는 제렌스키의 우크라이나 가짜뉴스는 팩트 앞에서 거짓임이 판명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르호프카로 진격을 추진하면서 바흐무트 서쪽 공략을 위해 박다노프카로 병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클레쉐프카 철도역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안드레프카라는 작은 마을의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평지화되었으며 방어진지를 구축할 군사적 의미가 소멸된 회색지대로 남게 되었으며 이 전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은 상당수 파괴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레메프카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보마요로스코에로 공격을 해오고 있으나 간단히 격퇴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남아있는 잔존 병력들이 스타라마요르스코에로 병력을 재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래 후보전선은 지난번 로버티노에서의 대충돌 후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예비 병력들이 교체 중에 있는데 2, 3주 후에나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작전이 가능할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으나 반격 강도는 처음과 비교하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헤르송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카자치 섬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토노프 다리 근처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으나 뚜렷한 전투 징후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개월의 반격 작전 끝에 7만여 명의 병력이 손실되었고 7천 유니트의 장비가 파괴되는 등 로버티노에서의 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확고한 방어기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부는 어제 러시아가 로버티노 지역을 뒤에서 완전히 포위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섬멸을 기획하고 있고 이 로버티노를 재탈환함으로써 그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의 정치적, 상징적 실패를 세계에 과시할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을 포위,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전쟁을 종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북쪽 지역에서 벨라루스나 체르니코프, 수미 지역을 통해서 키예프를 향한 진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전하는 러시아 선전 영상물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진지하여 그냥 자막으로 옮겨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Скажи, за що ви вмираєте? За фальшиву історію та вигадані цінності, та знищення вашої справжньої історії?
закупку олігархів і корумповану владу. Подумай, за що? За націоналістичну ідеологію і гасла, проти яких воювали ваші діди і прадіди у Велику Вітчизняну війну. За те, щоб заробляли сотні мільйонів доларів ділки США і Євросоюзу. За знищення слов'янського генетичного коду на догоду англосаксам. А може бути за те, щоб у Польщі з'явилася можливість захопити низку областей. За життя в постійному страху і недовірі через доноси сусідів і перевірки СБУ. За що? За можливість штурму чергового магазину секонд-хенд. За розколи на ругу православної віри. За що? За безславну смерть, каліцтво і відсутність майбутнього. За що?